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선생님 요즘에요. 네. 손님도 전화를 저한테 하세요. 오셔가지고 잘못 받았다. 내리면 잘못 받은 것 같다. 라고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이 변형돼서 가짜 굿, 진짜 굿이라는 말도 돌아다니고요. 혹시 이런 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짜 굿이다, 진짜 굿이다. 이 판가름을 낼 수 있는 건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신내림 가짜 굿과 진짜 굿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딱 생각하셨을 때 굿에 참석 여부 굳이 안 오셔도 된다.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다 찍어서 보내줄 거다. 첫 번째 저희 손님 중에 있었거든요. 굿 잘못하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굿당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동영상으로 바쁘니까 찍어서 보내주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번 찍어놨던 영상을 보내줬던 영상이었고 굿이라는 거는 어쨌든 조상에 대한 대우예요. 그분 조상이 묶여있으면 풀어야 되고요. 만약에 천도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천도를 해야 되고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참석을 안 시켰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갓집, 그러니까 의뢰자이죠. 의뢰자가 분명히 있는 곳에서 그 의뢰자의 이름이 들어간, 분명하게 생년월일이 다 들어간 그런 굿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실력이 없는, 예를 들면 신내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말문도 트지 않았어요. 말문이 안 트였다 하는 것은 점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점을 못 보는 분께서 위에 신엄마라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아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건 이 무속인끼리에 또 있는 그게 부분이라 이게 또 말 잘못했다가 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한번 너무 막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해야지만 이 내용이 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정말 진짜 알으셔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 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요. 네. 저 또한 분명하게 굿을 하고요. 저 또한 부적을 쓰고요. 저 또한 분명하게 점사를 보는 무당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굿 안 할 자신 있어. 나는 그런 부적 안 할 자신 있어. 나는 그렇게 점사 안 봐. 그렇기 때문에 내 소신을 밝히는 거지 모든 무속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유념하고 들어주세요. 일부 신제자가 되면 신엄마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모님이 계세요. 신아빠가 되시고 근데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신엄마, 신아빠의 자리가 되신 분께서 일, 즉 굿이라고 하죠. 굿을 갖고 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돈이 되니까 솔직하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굿당에서 못 볼 거를 봤어요. 과일을 한 번 차려놓고 두 번의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짜 굿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과일을 한 번 더 재활용하는 거. 그렇죠. 재활용이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아서 일반인 분들이 모든 일을 치르기 전에 일찍 가셔서 어떻게 상을 차리는지 한 번씩도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피해가 적지 않을까 싶어 조금만 부지런하게 어쨌든 내 조상 위에서 한두 푼 아니잖아요. 굿이라는 게 왜냐하면 동원되는 인력도 많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물값도 만만치 않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저희도 수급이 받아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 하면 집에 공사를 하더라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왜 굿할 때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 시간에만 가십니까? 오세요. 궁금하시면 직접 가셔서 보시고 우리 조상을 위해서 정말로 과일을 제대로 샀는지 하나도 상처가 없는지 아니면 고기가 들어와도 정말 괜찮은 고기인지 그 정도 판별은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옷을 하시는 선생님도 간절하셔야 되지만 그럼요. 받는 분도 엄청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아 백날 무당이 빌어봤자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본인이 아닌 걸? 맞아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저 갑자기 좀 생각난 건데 네. 굿은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굿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시기나 이런 시간과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해야 할까요? 조상님이 원하실 때. 네. 딱 원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하는 일이고요. 조상님이 내가 대우받고 싶다 할 때 이 제갓집 있죠? 제갓집한테 꾸미면 꿈 하는 일이 조금 안 되거나 이럴 때 조상님을 솔직하게 찾게 되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이게 안 될 일이 아닌데 이럴 때 솔직히 조상님들 찾잖아요. 평소에 조상님들 찾는 분 있습니까? 솔직하게 없어요. 그럴 때 오셔서 보면 딱 이제 굿하실 때가 된 거죠. 그게 뭐냐? 조상이 나 대우 한번 받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너 나 찾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너 왜 복을 줘야 돼? 나한테 그래도 과일 하나 올려주고 고기라도 올려주고 술이라도 좀 올려줘서 나 흥겹게 놀게 좀 해줘. 그 뜻이에요. 그러면 조상, 즉 돌아가시면 귀신이에요. 귀신, 조상님이시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은 꽁밥 안 먹는다. 뭐라도 하나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굿을 하면 절대로 덕은 하나씩은 내려갑니다. 덕은 하나씩, 소원, 소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받고 싶으실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